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틴트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립을, 유튜브 이제 딱 처음 시작하고 나서 립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좀 되게 어설펐 썼거든요, 찍을 때.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틴트 추천, 립 추천 이런 거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립을 뭐 쓰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질문하는 곳에다가 그 여러분들은 이제 틴트나 립 고를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하냐고 질문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 비슷비슷하시게 답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온 답변들을 총네 가지로 간추렸는데 일단 발림성, 지속력, 착색, 각질 부각, 뭐, 요렇게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발림성이라고 하면은 뭐, 매트한 거, 뭐, 글로시한 거, 요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발렸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지속력에는 요 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요 플레이 현상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요 겉에만 남게 그렇게 경계지게 지워지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착색. 착색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발랐을 때랑 그 후에 시간 지나면 색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런 거랑 각질 부각. 각질 부각은 발랐을 때말 그대로 그냥 각질이 부각되어 보이느냐, 아니면은 뭐 스무스하게 발리느냐, 약간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별점을 5개를 해가지고 점수를 한 개씩 매겨봤는데, 어쨌든 요거는 틴트 추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요 5가지는 어쨌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 틴트라는 거 알고 그냥 별점은 재밌게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립부터 먼저 지우고 해야겠죠? 네, 일단 이제 이렇게 립을 지웠으니까 바로 추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없으니까 너무 민망하네. 일단 첫 번째는 짠! 요 틴트예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블러. 이거는 제가 기존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블러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얘는 약간 좀 뽀송뽀송하면서 좀더 스무스한 제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색상도 더 추가가 됐고, 제가 이제 요 라인은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을에 가장 바르기 좋은 컬러들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얼굴을 좀 확대를 해서 일단 제가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비비드 코튼 잉크 블러 1호 진저 코랄이고, 약간 요렇게 1호 진저 코랄, 5호 브릭 모카. 요렇게 엄청나게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약간 진저 코랄은 제가 평소에 제가 베이스를 깔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고, 브릭 모카는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입술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제가 요거를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색깔이 되게 예쁘죠? 가을가을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발라도 되게 좋고, 저는 보통 이제 요 립을 언제 바르냐면 매트한 질감의 립스틱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가 발라주면 진짜 찰떡같이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 주기 좋은 립 되게 좋아요. 일단 요거는 제가 별점을 말씀드릴게요. 발림성은 제가 별을 4점을 줬어요. 왜 4점이냐? 이게 약간 발릴 때 각질 부각이 좀안 되게끔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살짝 겉에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묻어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게끔 발려져서 별점을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력은 제가 별을 3점을 줬는데요. 이게 뭐 후기들 중에서는 지속력이 되게 좋다라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예뻐서 계속 이제 즐겨 발랐었는데, 이게 왜 저는 지속력이 떨어진다 느꼈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밥을 먹거나 했을 때좀 입술에 선이 생기듯이 지워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싫어서
네, 별을 3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립을 바르고 외출을 하면 항상 입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요플레 현상은 없어요. 요플레 현상은 진짜 없고, 그리고 되게 스무스하게 각질을 다 메꿔주듯이 발리는데, 대신에 이제 좀 지속력이 되게 아쉬웠던, 지속력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입술이 차라리 좀 균일하게 지워지면 좀 보기 흉하지라도 않은데, 선이 생기듯이 지워지니까 입술을 이제 처음부터 다 지우고 새로 발라야 되는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착색은 제가 별 4점을 줬는데, 얘가 딱 보이는 것처럼 발려요. 딱 요렇게 통해 보이는 것처럼 꺼내면 색상도 요런 색상이잖아요? 근데 요게 딱 보면은 브릭 모카 색상이에요. 근데 착색력이 되게 안 좋은 제품들을 바르면, 요런 제품을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되게 핑크핑크해지고 이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이제 좀 지워지기 전까지는 요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별 4점. 착색력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각질 부각은 저는 3점을 줬습니다. 이 립이 처음 발랐을 때는 제형도 그렇고 각질 부각이 되게 안 되고, 오히려 각질이 있으면 그 올라와 있는 각질들을 조금 죽여주는 듯한 그런 제형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각질이, 제 입술에 있는 각질이 같이 섞여서 올라오더라고요, 나중 되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은 여기에 각질이 조금 같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정말 매끈한 상태에서 사용해줘야 되는 그런 립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제품은 이제 개당 9,000원이고 여기에 4g이 들어가 있어요. 4g에 9,000원이면 굉장히 저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립을 또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립은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입니다. 이것도 개당 9,000원에 4g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페리페라 라인의 립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왜냐면은 페리페라 립은 되게 색상은 되게 예뻤었는데 항상 발림성이 저는 되게 아쉬웠단 말이에요. 이제 착색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웠는데, 요번에 그냥 우연히 제가 이제 뭘 써볼까 하면서 그냥 요 립을 써봤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6호 분위기 종결이랑 8호 품절 대란을 가지고 왔는데, 8호 품절 대란은 제가 최근까지도 많이 발랐었는데 라이브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틴트입니다. 요거는 약간 웜이랑 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분위기 종결. 그리고 품절 대란. 뭔가 딱 명확하게 웜, 쿨 같지 않나요? 요거는 진짜 완벽한, 제가 지금 특히 바른 요 8호 품절 대란은 완벽한 쿨톤 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쿨톤인데도 웜톤 계열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제가 딱 8호 요 품절 대란을 바르고 아, 나는 쿨톤이구나를 확신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톤 차이가 확실한 컬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실 때도 좀 취향이 명확하게 나뉠 것 같은 색상들이에요, 다. 진짜 예쁘죠, 이 색깔. 일단 요거는 제가 발림성은 별 4점을 줬어요. 왜냐면 얘도 각질 부각이 전혀 안 되는 발림성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질 부각이 전혀 안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그리고 이게 처음 바르고 나서 좀 픽싱이 되면 그 뒤로는 뭐 입술에 뭐 올라와 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저는 요게 이제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좀 이것도 약간 이니스프리처럼 처음 바를 때는 조금 뭔가 번들번들 거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뽀송뽀송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속력에는 제가 별 5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줬는데, 제가 이거 바르고 진짜 놀랬었던 게, 와, 제가 이거를 한번 바르고 한 오후 4시쯤에 바르고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근데 미팅하는 내내도 한 번도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아, 이 립은 이게 딱히 뭐 손대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 지속력 되게 괜찮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저녁에 저희끼리 회식을 했는데 한 8시인가? 그때 소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고기를 저희끼리 한 5인분? 6인분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고기를 먹을 때 밥까지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쌈을 엄청 싸먹고, 그래서 아, 당연히 지워졌겠지 이 생각을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완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착색에는 별 4점을 줬어요. 착색은 진짜 딱 보는 것처럼 그대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는 핑크기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것도 처음 바를 때보다 조금 더 쨍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각질 부각에도 별 4점을 줬는데요. 얘도 약간 각질을 조금 가려주는 듯한 그런 제형이기도 하고 되게 뽀송뽀송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각질이 딱히 막 올라온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요. 빨리 지워주겠습니다. 저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클렌징 워터를 아주 듬뿍 묻혀서 지워줘야겠어요. 이거 봐, 착색이 안 지워져.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술 먹을 때나 어디 뭐 여행 갈 때나 뭐 밥 먹을 때는 되게 좋은데 그냥 딱 클렌징 할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요 제형이 처음에 바르고 나서 활짝 웃으면 이빨에 묻어요. 요 제형이 처음에만. 그래서 살짝 조심히 발라줘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립은 이글립스 매트 핏 립락커입니다. 이것도 색상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개당 13,000원에 4.5g 정도예요. 이글립스는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딱 이 패키지만 봐도 매트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매트한 제형의 립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 패키지가 되게 예뻐요. 저는 이런 반투명한 패키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감도 전체적으로 다 가을가을한 색감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틴트인데 일단 제가 발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오렌지 데빌. 오렌지 데빌. 이렇게 광택감이 처음에 느껴지잖아요. 이게 픽싱이 되면서 뽀송뽀송한 제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5호 브릭 데빌. 이렇게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이 컬러는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는 저는 약간 오렌지 데빌이 더 제 취향이고 이거 둘 다 웜톤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석인 그런 컬러들이고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발라줘도 되게 색감 조합이 되게 예뻐요. 이거는 저는 발림성 3점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바르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 그 라커 틴트 특유의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느낌 아시죠? 그래서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립라커들 보면은 이제 광택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미끄덩 거리는 제형에 약간 특유의 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유의 향이랑 그런 발림성을 좀 싫어해가지고 별점은 3점을 줬습니다. 대신에 이게 처음 바를 때만 그렇게 광택이 느껴지게끔 발리지 한 5분도 안 돼서 한 1, 2분이면은 픽싱이 돼버려요. 그래서 픽싱이 되고 나면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제형으로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바르고 나서 진짜 몇 초 안에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지 않으면 막 경계선이 지고 조금 이상하게 발릴 수가 있어요. 좀 스킬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바를 때 좀 당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예쁘게 바르고 나면 그 뒤로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지속력은 저는 별 3점이에요. 약간 립라커 치고 립라커가 원래 입에 쫙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립라커 치고 다른 제가 지금 소개한 틴트들이랑 지속력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밥 같은 거 먹고 나면 그래도 좀 지워져 있는 정도? 근데 좀 적당히 지워져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개인차가 좀 심해가지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지속력이 되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신에 착색에서 별 4점을 줬는데 이게 왜냐면 딱 보는 것처럼 발색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고 나서 이제 픽싱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색 변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쭉 그대로 뭐 놀거나 이런 상태면 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각질 부각은 별 4점입니다. 제가 보통 립라커를 바르면 각질 부각이 조금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거를 노리고 나온 건가? 근데 각질 부각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지금도 보면 입술이 막 촉촉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푸석푸석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전 딱 요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약간 착색이 지금 무서워서 지우기가 무섭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얘가 립라커라서 그런가 그냥 티슈로 지웠을 때는 잘 안 지워졌는데 이게 클렌징 워터랑 만나니까 그냥 미끄덩하고 샥 지워지네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립은 짜잔! 이거는 색상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제픽이고요. 아리따움의 아쿠아벨벳 틴트입니다. 이 틴트는 이제 사실 출시가 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틴트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올린 그 가을맞이 개강 메이크업에서 사용했던 틴트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몰래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되게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막 아직까지도 댓글에 계속 아리따움 틴트 출시일 언젠가요? 이러면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되게 저도 진짜 괴로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정보가 없고 저도 본품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항상 샘플로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월 1일에 출시하는 제품이고 가격은 개당 10,000원이고 용량은 이제 3g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가 출시된다고 이제 해가지고 기간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언제 출시되나 여쭤봤어요, 브랜드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평소에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립이고 제가 거의 이 립을 리뷰하려고 지금 틴트 추천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제가 애정하는 립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신상 립이고 이제 또 출시 전이고 해가지고 정보가 되게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좀 정보를 찾아보려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아무 정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패키지가 되게 예쁘죠? 좀 제가 반투명한 패키징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뚜껑 부분에는 이렇게 색상을 좀 볼 수 있게 반투명하게 좀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딱 봐도 벨벳 느낌이 나는 그런 무광 케이스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되게 좀 심플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니미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미니미한 게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래는 색깔을 딱 4개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팔목에다가 살짝 네 립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2호부터 그리고 4호 요 4호가 제 픽, 완전 제 픽이에요. 이게 제가 가을 메이크업에서 발랐다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여쭤보셨던 그 립이에요. 4호 진짜 예쁘죠? 딱 가을 웜톤의 정석. 딱 요거를 바르는 순간 뭔가 톤이 오묘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9호 요거는 약간 쿨톤 정석 컬러인 것 같아요. 피부에 약간 형광등을 켜주는 약간 촌스러운 핑크 말고 좀 피부에 형광등을 켜주는 듯한 그런 핑크 컬러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핑크 컬러네요. 예쁘다. 그리고 이제 11호 얘도 약간 피부에 형광등 켜주는 컬러. 쿨톤 분들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제 픽은 딱 4가지. 근데 사실 제가 이 중에서 픽이 되게 많아요. 제가 고른 컬러가 엄청 많은데 다른 틴트들은 한두 가지씩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골랐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최대한 줄인 게 4가지예요. 근데 진짜 이번에 아리따움이 색감을 너무 잘 뽑아가지고 전 색상 그냥 리뷰로 할 걸 그랬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일단 이게 그냥 벨벳 틴트가 아니고 아쿠아 벨벳 틴트잖아요. 그래서 그 아쿠아 벨벳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보면은 조금 뭔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발라보면은 딱 그 느낌을 딱 알거든요? 원래 보통 벨벳 제형하면은 좀 발랐을 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요 틴트는 벨벳 틴트치고 굉장히 수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틴트예요. 근데 막 또 촉촉하다고 해가지고 막 꾸덕꾸덕하고 그런 제형이 아니라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한데 보송보송하게 밀착이 되면서 입술 그 사이사이를 싹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앞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뭐 벨벳 틴트나 아니면 뭐 립라커 이런 것들은 겨울에 발랐을 때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을에 발랐을 때도 조금 건조하겠다 싶은 그런 제형이었는데 이 틴트는 약간 촉촉함과 보송함과 약간 그 사이? 그래가지고 아까 이 발색 영상만 봐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틴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을 메이크업을 찍었을 때 그 요 4호를 발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편집된 거를 보는데 와 입술 이거 보정하지도 않았는데 입술에 막 뭐 블러 처리한 것 같고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계속 틴트 언제 출시되냐고 많이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입술 되게 뽀송뽀송한데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블러 처리한 것 같아 진짜. 제가 입술에 엄청 각질이 많고 이 앞전에도 좀 매트한 틴트들을 발랐어가지고 입술에 좀 각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도 이거를 발랐는데 되게 밀착이 착 돼요. 일단 요거는 발림성은 제가 별 5점입니다. 제가 이 틴트를 찍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찍는다고 해도 진짜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발림성은 당연히 5점이에요. 일반 벨벳 틴트들은 좀 발랐을 때 좀 그 느낌이 뭔가 보송보송한 특유의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촉촉하면서 뭔가 딱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발렸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발림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랐을 때도 색감도 이제 그대로 있고 각질 그 사이사이 메꿔주는 약간 이렇게 블러 처리한 듯이 이런 제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속력은 별 4점인데 아쿠아 벨벳 틴트가 생활 지속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약간 밥 먹을 때도 되게 적당히 지워지고 일단 전 좋았던 게 지워질 때 이렇게 선 생기면서 지워지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겉에부터 없어지면서 그 착색이 조금 남아있는? 그렇게 지워져서 뭐 밥을 먹은 직후에도 좀 이상하지 않은 정도? 솔직히 벨벳 제형인데 그 정도 지속력이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했을 때는 지워짐이 없는 편이고 이 틴트도 밥만 먹지 않는 이상 지속력이 계속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색에서도 제가 별 4점을 줬는데 얘도 딱 보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발색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틴트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발색이 될 때는 여기 보여지는 이 컬러랑 똑같이 발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막 핑크끼 올라오거나 발색이 변하는 거 없이 색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울을 봐도 이 색깔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그 정도인데 제가 앞에서 착색력이 엄청 좋다고 했었던 지속력이 엄청 좋다고 했었던 페리페라 틴트 있잖아요. 그 틴트는 진짜 좀 클렌징을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착색이 엄청 잘 되는 대신에 클렌징을 할 때도 안 지워지는데 이 아쿠아 벨벳 틴트는 지속력도 괜찮고 착색력도 괜찮은데 클렌징을 할 때는 또 신기하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틴트예요. 어떻게 만드셨죠? 근데 진짜 깔끔하게 지워져서 이 착색 부분에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속력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지면 아 이 틴트는 그냥 착색력도 꽝이고 지속력도 꽝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딱 발랐을 때는 되게 오래 지속이 되고 뭐 음료를 마셔도 지워지는 거 없이 지속이 되는데 그냥 뭐 클렌징 할 때 클렌징 워터 묻혀서 화장솜을 한번 쓱 닦으면 진짜 깔끔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제가 각질 부각에서 진짜 별을 5점 뿔뿔뿔뿔뿔을 줬습니다. 이거는 딱 영상으로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진짜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엄청 블러링한 것처럼 매끈하게 발리잖아요. 제가 진짜 이 발림성, 이 각질 부각 요거에 반해가지고 제가 계속 얘를 계속 출시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저도. 와 근데 이렇게 대충 발랐는데도 이렇게 각질 부각 없이 발리는 거면은 너무 예쁘게 발린다.
보통 보송보송한 립들은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제각질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지워지기는 해도 각질이 절대 안 올라와요. 이게 왜 아쿠아 벨벳 틴트인지 알 것 같은? 그러니까 각질 부각을 보면 아쿠아 벨벳 틴트를 왜 아쿠아 벨벳 틴트로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속이 촉촉하니까 각질을 좀 잠재워주면서 겉에가 보송보송하니까 유지를 오래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각질 사이사이 요런 틈도 다 메꿔주고 완전 인생 틴트예요, 저한테. 진짜 이쁘죠? 이거 내가 전 색상 입술에 다 발라보고 싶은데 입술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 1순위입니다. 요즘 진짜 이 틴트밖에 안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컬러가 12가지가 나와가지고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요. 근데 또 막 촌스러운 컬러들이 막 섞여있고 이런 게 아니라 쿨톤, 웜톤 분들이 제한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어뮤즈 파우더 립밤 펜슬 쇼리치 컬러입니다. 얘는 가격이 18,000원인데 1.5g이에요. 좀 가격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패키지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가는 거이지 않을까? 아닌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제형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얘는 이제 고체고 틴트들은 앞에 틴트들은 액체여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완전 얘도 가을 색감이거든요? 이런 가을 색감이에요. 뭔가 딱 메이크업 할 때 뭔가 홍시 색깔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컬러예요. 예쁘다. 이 립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색감은 진짜 예쁜데 뭔가 손이 잘 안 가는 립? 아무래도 이제 틴트 제형이 요런 뚜껑에 요런 팁 제형이 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 크레용이라서 그런지 손이 잘 안 가는 느낌?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번 메이크업 할 때 이게 색깔이 예쁘니까 한번 발라주고 그 뒤에 수정할 때는 이제 틴트 타입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을 해요. 일단 발림성은 제가 3점입니다. 왜냐면 저는 크레용 타입이 되게 불편한 게 이렇게 묻어요, 항상. 제가 지저분하게 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묻어요. 이거 그래서 팁을 이렇게 되게 많이 빼서 하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입술에 다 묻더라고요. 립스틱보다는 스무스한데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제형인데 요 파우더리한 밤 제형이 더 오히려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그냥 끼는 느낌? 그리고 좀 다른 틴트들처럼 픽싱이 바로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위에 이렇게 찍힘 같은 것도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도 픽싱이 당연히 되면서 지속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력은 별 4점. 얘가 저는 좀 오히려 파우더리한 밤 제형이어서 지속력이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의외로 얘가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만 조금 뭐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진짜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립을 바르고 나면은 수정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착색은 별 4개예요. 왜냐면 이게 색감이 그대로 입술에 발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좀 틴트 특유의 그 입술 안쪽까지 그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레용 제형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오래가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 그 착색력이? 대신에 이제 뭐 물 먹고 이랬을 때 지워지는 건 없는데 좀 오래 시간이 지나고 색감이 남아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각질 부각은 별 3점입니다. 왜냐면 앞에 틴트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얘를 딱 바르니까 각질이 확 부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부각이 되는 편이에요. 이게 아예 뽀송한 제형일 거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번들번들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각질 부각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치만 색감은 진짜 예뻐요. 그쵸?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는 틴트 추천 영상이 끝났는데요.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립 영상을 찍으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 가을에 예쁜 틴트 골라서 겟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냉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